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교회.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내 리밋 밖으로, 내 동그라미 서클 밖으로, 내 삶의 그 제한 구역 밖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beyond, 이상으로, 그 이외로 나가야 된다. 그걸 넘어가야 된다. Life giving은 무엇입니까? Life giving, 말 그대로예요. Life, give, 생명을 주는 교회예요. 여러분, 생명을 주고 생명을 전하고 이 생명된 복음을 전하려면 절대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면 안 됩니다.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 있다 보면 가장 편하죠. 가장 편합니다. 가장 불편함이 없고 가장 작년 살아왔던 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beyond, 그 이상 밖을 나아가면 나는 불편해집니다. 나는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일들을 겪게 되고 나는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life giving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교회가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될 거는요, 하나님 어디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어디를 보고 계신지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시선을 따라가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으로 다시 오면 4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무엇이 필요합니까?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육의 눈이 닫히고 영안이 뜨여야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내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언제 한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 3절 4절 말씀 한번 띄워 주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예레미야는 구약에 있고 골로새서는 신약에 있어요. 기도하기를 힘쓰라.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3절에 뭐 했어요? 그럴 때 우리를 위하여 또한 우리 이 전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라. 기도하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할 수 있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땅히 말로써 나타낼 때 전도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선 어디를 보고 계신지, 어디로 향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비밀을 말할 수 있는 크리스천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